안녕하십니까. 바이오가드 아카데미 원장 황청풍입니다. 오늘은 코골이 구강장치의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떤 것이 문제를 일으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일체형 장치 있죠. 이게 상하가 딱 고정되어 있는, 이렇게 위에 끼고 아래 끼고 절대 못 움직이게 되어 있는 장치는 이거를 교정할 때마다, 앞으로 전진 또는 조정할 때마다 이거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고정이냐 분리냐를 떠나서 조절기를 잘 활용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기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어느 뭐 제품을 보면 뭐 6mm를 빼라, 또는 뭐 최대 전방량의 60%를 빼는 게 뭐 가장 좋다, 뭐 요런 매뉴얼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20여 년 동안을 해오면서 보니 그거는 그냥 평균치일 뿐이고 평균이 맞는 경우도 아니고 대부분은 근사치는까지는 갈 수 있지만 대부분은 초기에 6mm는 상당히 센 양입니다. 그리고 60%라는 것도 턱을 최대 내밀었을 때 에 비교해서 60%인데 최대로 내미는 양을 측정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이렇게 턱을 많이 내미는 걸 잘 안 타 보니까 처음에는 약하게 됩니다. 아무리 당겨도 이 정도 안 돼요. 근데 이런 바이오가드가 이런 제품들을 오래 쓰신 분들은 턱을 내미는 양이 쑥쑥 나와요. 어디를 기준으로 60%냐 그거는 설정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최대 그 사람의 상태, 지금 상태에 맞춰서 적정한 위치를 찾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이게 아래턱이 이렇게 내밀다 보니까 이렇게 쓱 내밀 때 반드시 쭉 나온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내미세요 이렇게 틀어집니다. 이렇게도 틀어지고. 그러면 이렇게 어정쩡하게 나오는데요. 이게 중간쯤에서 틀어진 채로 잡았다? 그럼 틀어진 채로 밤새 이러고 있으면 이게 정상일까요? 그래서 틀어진 채로 밤새 있고 그걸 오랫동안 있으면 당연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례들이 있냐면 턱이 이렇게 틀어지니까 중앙으로 잘 맞췄어요. 그럼 그게 틀어진 상태로 느껴진 사람들도 있고 맞춰지니까 좋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해보고 나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정형 장치는 처음에 덜커덕 맞춰놓고 교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잘못된 채로 장기간 써버리면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구강장치의 심각한 부작용의 주범은 바로 일체형, 고정형 장치에서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절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절하는 방법을 모를 때 생기는 이유죠. 그래서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장치를 딱 꼈는데 이쪽은 높고 이쪽은 낮고, 그러니까 상하 밸런스가 틀어진 경우죠. 이거는 보통 이게 구강 내에서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본을 떠서 만드는데 작업 과정에서 이런 교합기에다가 딱 이게 옮겨서 하잖아요. 근데 이걸 고정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미세한 차이가 생겼다, 한쪽이 높아졌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 그걸가 구강내로 왔을 때는 그 틀어진 채로 이렇게 돼요. 그러면 딱 물었는데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아요. 그러면 그거를 또 장기간 지속적으로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빨이 안 맞게 돼요. 상당한 그 교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되냐? 일단 장치를 만들어서 착용을 하고 이런 거를 여기다 구강 내에서 입안에 착용 상태에서 이렇게 쭉 짜줍니다. 쭉 짜주고 자, 꾹 물어주세요. 꽉 물고 한 1분만 있으면 이렇게 이 얘네들이 서로 맞물리는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쪽은 세게 물리고 이쪽은 구멍이 날 정도로 세게 물리죠. 그러면 이쪽은 잘 안 물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샘플 모형이라서
그냥 임의적으로 만드는 건데, 만약에 이게 실제 사람이 이렇게 꼈는데 이런 상태가 됐다, 그러면 당연히 언밸런스가 된 거죠. 이럴 때는 조정을 해가지고 잘 물리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고정 일체형 장치는 그거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주 심각하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는 처음 쓰는 사람들은 이게 잘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모르고 오랫동안 쓰다가 나중에 한참 지난 후에 뭔가 이상해요. 이빨도 잘 안 물리는 것 같고 턱도 좀 아프고요.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게 이런 맞물리는 위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이런 방법으로 확인을 해서 맞춰줘야 됩니다. 구강장치 부작용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잘못 만들었을 때, 잘못 썼을 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제대로 사용해야 된다 라는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